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속도 뒤집어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신 모시고 있어요? 네, 부처님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만? 예, 부처님하고 이제 뭐 저만을 다 했는 칠성 산신 용신 모시고 저만을 다해서 칠성, 산신, 용신, 부처. 부처는 몇 분?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또한 분의 원불인 관세음보살님도 모셨는 건제 방에 모시고 있고요. 엄마가 가가지고 사들여 오신 거예요? 제가 찾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다 너한테서 그런 원불이나 이런 탱화 이런 것들, 신의 목을 다 이제,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일부는 다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을 교체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여래 부처님, 세 분은 제가 했고요. 모셨고. 나머지 산신, 용신, 칠성, 탱화 이런 것들은 시주가 들어왔어요. 시주가 들어왔어요? 예. 누가 한 사람이? 산신은 원래 그 탱화를 다 하면서 같이 처음에 부처님 모실 때 하신 분이 하셨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두 남이 모시고 분은, 있던 것 갖고 왔다고? 아니요. 그리고 산신 말고 용신, 칠성은 인연으로 모셔줬어요. 인연으로 모셨다는 건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걸 아니요, 아니 새로. 새로? 이제,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모시고 저 사람이 저거 모셔주고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시주로. 엄마는 그게 시주라고 하고. 지장보살님도 시주로 모셔줬고. 왜 그랬어요? 제가, 뭐, 법장에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모셔졌나,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또 모셔주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는 모시는 분은 아미다 부처님, 왜 모시게 됐어요, 처음에? 관세음보살님, 약사예리 부처님. 맨 처음에 불과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럼 하다 머리 깎고 보니까, 중이 되지. 지금 중도 속도 아니에요. 참, 저도 답답하게 이렇게. 세월이 한 8년 됐어요? 그러고 사신 지가? 그 자리에 한 8년 됐어요. 그럼 그 전부터 모셨어요? 그 전부터, 예, 부처님 모시는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산신이고 하시고, 용신이고 탱화고 막 지금 같이 확 벌어진 건한 8년 아니, 세월? 예, 그렇죠. 그전에는 부처님만 한분딱 모시고 있다가 법당 짜가지고 왜? 저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2년 따라 그리 됐는지. 지금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엄마 마음은 온전해요.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뭐 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특히 뭐안 편하다면은 안 편한 거고, 제가 이제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타격이 많고 이래서 정말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지금 집안에 환란이 많아야 되는데, 뿌리뿌리, 뿔뿌리, 뿔뿌리. 대충 그렇게 갔었어요. 한뭐 어쩌다 보면 처음 평탄하게 잘 살았는데,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보증 앉아 줘가지고, 뭐, 신용불량도 되고, 또, 땅을 샀는데, 이게 거짓으로 땅을 샀는 게 사기처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환란이 일어나고, 자, 엄마. 참. 대충 한 20년 전에는 처음에 계기가 엄마가 불도에 너무 이제 마음을 쓰시다 보니까 부처님을 모시게 됐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모셔라, 모셔라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분한분 모시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신명에 관해서는 뭐 산신이건 용신이건 칠성이건 뭐 이러한 신명에 관한 원불이고 탱화고 엄마 말씀으로는 시주고 제가 보기에는 의덜이 떠덜이에요 지금.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단 말인데 그 시점에 맞물려서 아마 집안이 우환이 많이 각가지 우환이 많이 또 주기적으로 생겨나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건 엄마 옆에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엄마 옆에 자식이 둘? 둘이죠. 네. 아들이에요? 아들, 딸. 아들, 딸. 걔네들 멀쩡해요? 뭐, 힘들어하죠. 결혼은 했는데. 정신적으로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딸다좀다안 돼요? 그래요. 네.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예요? 저요, 제가 왜 이렇게, 전 항상 이제, 제가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이게 지금부터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이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안엔 뭐가 신이 있는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게 뭐지? 뭐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불과에 이제 딱 정말 선임도 아니고 성속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증이다 보니까 중심도 없고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싹다 정리해야 돼요, 엄마. 제가 엄마 보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파. 무당들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엄마 무당이야, 신 모셨어? 그랬더니 난신안 모셨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모셨네. 어? 오만 거다 모셨네. 그것도 내가 정말 모셔야 할 분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래 봐라, 저 사람이 저래 봐라, 자기 중심도 없고 줏대도 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니 엄마가 무슨 뭐 불교 만물상 백화점이야? 아니면 쓰레기통이야? 이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주워받고 저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주워받고 그게 보시야? 누가 개인 신당에 신의 무구를 그렇게 보시를 받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 때때로 신무구를 보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신복이 있어. 신복, 예를 들어 불사복이 있는데 저 집에 정말 명이 안 좋고 불사가 너무 세고 불릴 수가 없고 하면 인연지어서 인연이 닿았을 때내 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거를 하나 더 받아서 뭐 구슬 나갈 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한번 겸해서 놀아드린다거나 내가 장구가 있어. 장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환란기가 많고 뭐 이렇게 재능이 많고 근데 신으로 풀어먹지를 못해서 못 불린다라고 할때그 사람 몫으로 또 장구를 하나 더 받은다든가. 내가 있고 그다음에 세컨으로 그게 받는 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신굿을 안 했으니까 나는 신을 받은 게 아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신굿 안 했어요. 엄마는 어려서 신병을 알았을 때, 응? 엄마는 어려서 약간 기운이 있고 신병을 알았어요. 옛날에 외가에 모셨던 할머니가 있어요. 불렸던 할머니가 있다고, 법당을 모셨던 할머니. 아, 입꼭 닫지 말고, 알면 안다 그래. 네, 최근에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얘기 들어서 아세요? 외가에 불렸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우리가 무당이 불려서 한이지고 원이지고, 다시 내려올 때, 그분이 잠시 잠깐 나 어릴 때, 10대 때, 응? 그때 우리 어머니를 많이 감았어. 응. 그분만 천도하면 됐을 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신줄이 강한 분은 아니거든. 대차고 막 이런 분은 아니거든. 근데 그것을 그때 누군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잘못 인도를 해 주시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가 이렇게 모셔놨고 이런 것들 모를 때부터 나는 무녀의 길을 가기 싫어서 본인이 도망 삼아 무언가 그 병을 치료하고자 불가를 선택을 하셨고, 근데 그 불가가 똑바른 불가가 아니라 개인 사찰, 개인 종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 엄마가 너무 절박한 마음에 본의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모셔라 어째라 바치기도 많이 바쳤을 거야. 응? 불사도 네. 많이 했을 거야. 네. 어. 그런데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에라이 너도 모셔라 소리가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 부처를 모시게 됐네. 부처를 모시게 됐는데 나중에 그 집의 신도들 그 집에 그 절에 관계된 사람들 신으로 환란이 많은 사람 자기네가 모시기 싫으니까 어줍지 않게 스님이 또 이빨 까가지고 너더러 인연이다 모셔라 쟤도 너더러 인연이다 모셔라 맞아요 맞지? 그 뭐야 무슨 귀신 공화원이고 귀신 타가소냐 네 집이? 그러니 당연히 내 새끼들이 온전할 리가 있나 넌 서방도 없어야 돼 먹고 사는 게 용타. 당신 멀쩡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신 하나 멀쩡한 이유가? 사실 객관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은 정신까지 놓고 보면 당신은 멀쩡하지 않지만 거칠에, 거칠에만 두면 어디 크게 다친 바 없고 크게 아픈 거 없고 어? 내가 먹고는 살고 그 멀쩡한 이유는 그 짓을 오래 시켜먹기 위함이야.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한테 왜 나는 이상한 신들을 자꾸 모시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새끼들은 환란이 끊이지가 않고 가끔 내가 미친 짓을 해서 돈을 쓸어 내다 버리고 나 이 짓을 왜 하며 어? 내 새끼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 그거 물어볼 거야? 그렇다면 그 네가 모신 거 다 내다 버려야 돼. 싹 다 내다 버려야 돼. 신은 개뿔. 신이 두 가지야. 신이어서 신이고 귀신이어서 신이야. 당신한테 오셨던 어릴 적에 그분은 불리던 할머니, 외조부리 할머니. 말명이라 그래요. 말명. 근데 말명 하나 있다고 신 하나 있다고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세 줄 이상이 열려야지 피해갈 수 없는 무당이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 천도를 하고 잘 정리만 하셨어도 네가 무당을 찾아갔으면은 이 상황 이 자리에 미친년처럼 앉아 있지 않을 텐데 네가 어줍지 않게 응? 여우 머리 쓴다고 그럴 것 같았으면 대사철에 가지 왜 개인 사찰에 이상한 땡중을 만나가지고 어 시키는 대로 보시는 하고 시키는 대로 모시란다고 모시고 당장 정리하세요 당장. 부처는 개뿔? 부처 모신다고 부처 오니? 부처 모신다고 부처 안 와? 부처 안에 뭐 있는데? 그럼 그 자리를 지금 있는 자리를 떠는 게 나을까요?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순 없... 왜? 있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쭉 있었던 거를 치워버리면은 일반적인... 내 기억 내 습관 때문에 당신이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에는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사를 선택하라면 차라리 나는데 내가 보기에 꼭 다급하게 그거 없앤다고 누가 등떠밀어서 이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단지 그것을 없애고 나서 내가 오랫동안 봐오던 것들 물건만 없어져도 내 기억에 그 자리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그냥 뭐 내다 버릴 수는 없고 퇴송 구슬 하셔야 돼요. 네가 굿하기 싫고 무당이 우습게 보이고 무당이 이상해 보여서 머리 쓰고 한평생 도망다닌 그 짓이 네 새끼들 망친 거야. 지금이라도 똑똑히 받아들이세요. 어줍지 않게 머리 쓰지 말고 어줍지 않게 땡중 찾아가지 말고 개인 사찰 중에 왜 3대 종단, 5대 종단에 못 들어가고 개인 사찰 하시는 대부분, 포기원 하시는 대부분이 뭔 줄 알아? 반무당이기 때문이야. 선무당이기 때문이야. 무당으로 가기에는 무당만큼 능력이 안 되고 5종단 안에 들어가는 대사찰에 들어가서
학습으로 남기에는 이놈의 신기가 내 발동을 잡거든.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포교당 또는 개인 사찰을 많이 차려요. 절로 갈 거면 똑바로 절로 가고 무당으로 갈 거면 똑바로 무당으로 가세요. 어줍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당신 새끼들 더 미치기 전에 빨리 태송꽃에서 정리하시고 바람 재우세요. 그동안 당신이 몇 살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당신의 가치관이나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